힘들래. 자유가 기다린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입니다. 우주 저편의 코프룰루 구역, 그곳에 살아가던 테란이라는 인류. 그곳에 외계 생명 저그가 나타나며 코프룰루는 더럽혀졌고, 발전된 문명의 프로토스는 저그와 테란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며 정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전례가 없던 세 종족 간의 대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직전, 내전이 일어난 테란에선 보안관 짐 레이너가 미래 독재자가 될 맹스크를 따르지만, 맹스크가 레이너의 연인인 캐리건을 배신하며 둘은 대립하게 됩니다. 아크트러스, 나쁜 자식, 그러지 마! 끝났다. 함대하느라 궤도를 벗어난다. 이로 인해 캐리건은 저그에 사로잡히고, 초월체의 강력한 힘과 의지에 의해 그녀는 코프룰루의 최강자가 될 칼날 여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프로토스를 공격해 더욱 위대한 존재로 거듭나려던 초월체. 그 계획을 모른 채 프로토스는 집행관 알다리스를 통해 반란 분자인 테사다르를 추적합니다. 그런 둘이 만난 것은 암흑 정무관 제라툴. 제라툴은 테사다르와 알다리스를 설득하여 더욱 거대한 적 초월체에 맞서려 했습니다. 대승을 거두며 초월체 휘하의 정신체를 처치하지만, 그 과정에서 초월체와 정신이 연결됐던 제라툴. 그로 인해 초월체는 프로토스의 고향 아이어의 위치를 포착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멸망의 위기에 놓인 아이어. 그때 프로토스의 영웅 테사다르는 칼라와 공허의 힘을 모두 폭발시키며 자신을 희생하고 초월체를 죽이는 숭고한 선택을 합니다. 허나 위대한 희생에도 아이어를 지킬 수 없던 프로토스. 아르타니스는 남은 프로토스를 이끌고 암흑기사의 고향 샤쿠라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잃게 된 수많은 저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캐리건은 레이너, 맹스크, 제라툴을 이용해 새로운 저그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지만, 곧바로 본색을 드러낸 그녀로 인해 수십억의 인간과 프로토스가 죽게 됩니다. 맹스크로 인해 연인을 잃고 그 캐리건에게 동료와 수많은 것을 잃었던 레이너. 4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레이너는 황제가 된 자신의 숙적 맹스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정의의 심판은 내 것입니다. 게임은 끝나봐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이제 혁명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 드디어 주민들을 찾았군. 우리 형이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그러고선 연락이 안 돼. 도망자들! 저놈들이 민간인을 쏘자! 움직여! 마사라에서 맹스크의 세력을 몰아내며 혁명의 날개를 펼치는 레이너.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겐 무기도 자원도 있습니다. 맹스크가 여러분의 삶을 멋대로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야, 전 구역에서 제일 유명한 수배부이 이리 찾기 쉬워서 되겠나? 시민의 영웅, 지미 레이너. 그런 그에게 찾아온 뜻밖의 손님, 옛 친구였던 타이커스 핀들레이였습니다. 종신형이라고 말이야. 왜? 착하게 굴어서 외출허가라도 받았나? 난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자네 자치령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나? 외계 유물을 파내고 있단 말이야, 친구. 그런데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자치령이 가진 유물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이야. 감옥에서 방금 나온 녀석이 이런 거래는 대체 어떻게 들고 왔을까요? 계약 성립. 7-3. 물론 내가 채. 이거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좋은 시절이었지. 아주 멋져. 이후 맹스크가 찾던 외계 유물을 뺏은 뒤 레이너는 행성을 뜰 준비를 합니다. 버려진 발굴 현장에서 대규모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저그로 인해 위기에 몰리지만 자신의 사령선 히페리온으로 무사히 탈출하는 레이너. 꽤 아슬아슬했군, 맨. 제가 늦은 적 있나요, 대장님? 잘했네. 어서 여길 탈출하지. 이걸 보십시오.
알고 보니 4년간 조용했던 저그 군단이 코프룰루 행성들을 하나씩 침공하기 시작한 것. 방금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저그 군단을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칼날 여왕입니다. 결국은 캐리건과 부딪혀야 하는 숙명을 느끼는 레이너. 저거야 지미, 메비우스가 말한 대로네. 경고, 저그 생체 반응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런 제게. 그 직후 두 번째 외계 유물을 찾으러 간 곳에서도 역시 저그 군단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이 저놈, 새로 보여줄 게 있다네. 불곰이야,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이지.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로 유물을 찾아내는 레이너.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군 짐. 캐리건. 캐리건과 마주한 후 심란해하는 레이너를 보며 타이커스는 칼날 여왕에 대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참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죠, 타이커스. 타이커스의 호기심을 경계하고 있는 맷 호너. 저런 여자를 다룰 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구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 이후 레이너 특공대는 구조 요청을 보내는 아그리아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 마음 놓으셔 박사. 거주민들을 우주공항까지 호위해주겠소. 저그가 피난민들을 공격한다! 지나버리! 사령관님 덕분에 주민들은 살아남았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헨슨 박사가 당분간 여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아리엘 헨슨을 구출한 후 레이너는 저그에 감염된 피난민 거주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시오, 박사. 우리가 처리하겠소. 백마탄 왕자처럼 문제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레이너. 성공이에요, 짐. 역시 저희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어딘가에 외계 생물이 건드리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천국 말이에요. 주민들과 정착할 만한 행성은 찾았소? 네, 헤이븐이라는 주인 없는 행성이에요. 대장님, 행성 궤도에 프로토스 함대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있는 것 같네요. 엠타로 타사발 제임스 레이너. 저는 집행관 셀렌디스입니다. 관측선의 조사에 따르면 저그 군락포자가 거주지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그 감염을 치료할 방법은 단 하나, 불꽃으로 정화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레이너는 헨슨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프로토스와 맞서게 됩니다. 반드시 막아내겠어. 프로토스가 후퇴하고 있어요. 해내셨군요. 레이너는 프로토스를 몰아내며 난민들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선물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여기 머무르셔도 돼요. 정착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나 같은 남자에게 두 번째 기회란 없어. 시작한 일은 스스로 끝내야지. 레이너 정신 차려. 너에겐 캐리건이 있어.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 레드스톤이라 이건 만만치 않겠군.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기쁘군요. 사람들은 날 토시라고 부릅니다. 헨슨과 헤어진 후 토시라는 악령과 만나게 된 레이너. 자, 시작하자고. 좋아, 모두 잘해줬다. 벌써 끝났다고? 레이너 선생, 소문처럼 대단하시구나. 자신의 실력을 한번 보여준 후 본격적인 거래에 들어가는데요. 탈나림이라고 불리는 광신자들입니다. 테라진이 젤라가 내린 선물이라고 믿죠. 저 재단 보이십니까? 달다름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진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치면 됩니다. 이 모습은 대단히 우주로 나오기도 전부터 대단히 신성한 강이었어. 즉시 떠나시오. 거래 도중 프로토스 광신도인 탈다림과 마주칩니다. 대담하군요, 레이너 씨. 테라진을 두 곳에서 동시에 수집하다니. 안 돼. 창조의 숫자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달다림 전사들이여, 재단을 더럽히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완수하는 레이너.
더쉬는 어디에 있나? 벌써 함선을 떠났습니다. 아실 줄 알았는데요. 아, 악명 높은 짐 레이너군요. 내 이름은 노바입니다. 당신은 토시에게 속고 있어요. 알고 보니 테란 자치령의 실패작이었던 토시와 악령 집단. 토시 연결해. 저 여자 말을 믿을 겁니까, 형제여? 뉴폴섬에서 악령들을 탈출시킵시다. 솔직히 얼굴 보면 믿음은 안 가는데 자기를 믿어달라는 토시. 난 당신을 도와 맹스크와 싸우고 있고 내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노바가 당신을 도울 것 같습니까? 토시, 어째서 진짜 계획을 내게 얘기하지 않았소? 그래도 자치령이 암살자를 믿느니 당신을 믿겠소. 실망스럽군요, 레이너 씨. 캐리건만 바라보는 남자 레이너는 다른 여자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이제 뉴폴섬을 털러 갑시다. 어시, 핵미사일이 준비됐어. 역시 스트레스는 핵으로 날려줘야죠. 레이너, 결국 괴물을 풀어놓고 마는구나.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악령들이 나설 때로군요. 맹스크를 없애고 자치령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을 풀어주며 혁명의 초석을 마련하는 레이너 특공대. 우리 목표는 더 밝은 미래라군요. 우린 맹스크에게 맞선 과학자, 철학자, 자유사상가들을 해방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밝게 빛나는 미래 따위는 그저 허상일 뿐이지. 미래가 그렇게 어둡다면 왜 이 자리에 있어, 토시? 당신과 같이 형제여. 반드시 맹스크가 죽는 꼴을 볼 겁니다. 이성과는 다를 수 있는 현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레이너. 자넨 그 미래를 볼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보겠지만. 네, 이제 저 부담스러운 얼굴 안 보셔도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메비우스 팀은 실종되기 전에 저 오래된 바위 덩어리 안쪽에서 유물 방사선이 흘러나온다고 보고했어. 바위를 뚫어보겠다고 커다란 레이저 천공기를 가져갔지. 레이저 천공기? 완전 괴물인데. 저런 설비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 뭐에 당한 거지? 세 번째 유물을 찾으러 간 곳에서 메비우스가 남기고 간 장비를 발견하는 레이너. 어떤 도둑놈인가? 감히 이 행성의 비밀을 넘보다니 죄값을 치르게 해주라. 원정대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알겠군. 자, 간다. 무려 175기가와트야. 손가락 하나로 태양을 움직이는 셈이지. 문을 조준해서 뚫어버리라고. 이번엔 네가 이겼구나. 레이저 천공기로 사원을 뚫어 세 번째 유물을 찾아내는 레이너 특공대. 레이너, 심판이 내리리라. 인기가 많은 유물이로군, 타이커스. 무슨 상관이야. 돈만 잘 받으면 되지. 그렇게 유물을 얻은 후 레이너는 과거의 악몽을 꾸게 됩니다. 요즘 제가 뒤처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꿈인가요? 캐리건 일은 대장님 탓이 아닙니다. 캐리건을 잃었던 때의 악몽을 꾸는 레이너. 캐리건이 버려진가? 아니면 80억 명을 죽인가? 늘 이런 식이죠. 제 얘긴 듣지도 않고. 지금 대장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모습이겠지만. 메토너는 과거에 대한 회한을 하는 자신의 대장을 위로합니다. 이 죽음의 땅에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상황은 어떤가, 맨? 자치령이 옛 철도망에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우리 쪽 정보원에 따르면 놈들이 무언가 상당히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전 수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치령을 조사하고자 타소니스에 오게 된 레이너 특공대. 대장님, 자네 안에서 전기 신호가 감지됩니다. 자치령이 열차를 파괴하며 그들이 옮기려 했던 무언가를 발견해냅니다. 뉴 게티즈버그 방어 구상. 접근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구형 연합군 부관이야. 대체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들었길래? 사용자 확인. 제임스 레이너, 범죄자.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구형 부관에 든 비밀스러운 정보를 빼내기 위해 레이너는 올란이라는 자에게 암호 해독을 맡기게 되는데요. 레이너, 올란이 네 부관을 해독하긴 했는데 그걸 자치령에 팔아먹으려나 봐. 안에 뭔가 재밌는 게 들었나 보지? 레이너를 배신하고 자치령의 부관을 팔려다 미라한이라는 용병에게 딱 걸려버린 올란. 아, 그리고 저기 메타한테 안부 좀 전해줘. 왜 전화 안 하는지 물어봐주고. 이쪽은 집착하는 여자는 싫대요. 좋아 미라, 널 고용하겠어. 너랑 메시랑 한편이 돼서 정말 기뻐. 결국 미라한과 함께 배신자 올란을 혼내주고 부관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망할 부관을 가지고 가버려! 좋아 고철 아가씨, 아크트리어스 맹스크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나? 보청된 통신 내용. 여기는 듀크, 방출기는 이상 없이 작동 중이다. 누가 사이오닉 방출기 사용을 허가했죠? 내가 했다. 좀. 뭐라고요? 아티가의 연합놈들은 당해도 싼 놈들이었지만 이젠 행성 전체로 저그를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미쳤군요. 캐리건 말이 옳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숙고에서 결정하니 날 믿어라. 모두 명령을 따르도록 바로 실행한다.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건 연합이건 프로토스건 그 누구도. 코프로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부관이 감추고 있던 것은 지금은 황제의 자리에 있는 맹스크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과거. 오딘은 최전방에서 장기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초거대 보행형 실험공성 병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잘 됐군. 타이커스가 뭔 짓을 해도 고장날 일은 없을 테니. 침투조가 움직입니다. 이 작전 정말 괜찮겠습니까, 대장님? 걱정 말게. 이런 일에는 타이커스가 최고야. 자치령의 병기인 오딘을 탈취해 맹스크를 골탕 먹일 준비를 하는 레이너. 네, 죽이는데 빨리 정을 타고 여길 싹 쓸어버리고 싶은걸. 바랄라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아직 자치령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딘을 훔친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여기저기 손을 쓰느라 골치가 좀 아팠지만 타이커스가 탑승한 오딘을 내려보냈습니다. 맷, 자네 정말 대단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자세한 건 모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맹스크를 까발릴 수만 있다면 전 지금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UNN 방송국에서 오딘을 촬영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지. 레이너 특공대의 작전은 바로 오딘을 이용해 쿠프룰루 전역에 맹스크의 과거를 송출해 그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맹스크가 평생 잊지 못할 방송을 내보내자고. 좋아 타이커스, 자네 차례.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지. 자치령의 최신 전쟁들이 오딘을 소개합니다. 이 무기의 생산 비용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데 돈을 아끼시겠습니까? 자치령 시민 여러분, 당신의 세금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찰리 기동 타격대 전송탑으로 출동하라. 반란군을 쓸어버려.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리라 생각하는 오만한 자가 딱 하나 있지. 레이너. 아크트러스, 우리 방송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자치령에 속한 모든 행성이 맹스크 관련 UNN 속보를 수신했습니다. 이 놀라운 폭로와 황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해 곳곳에서 황제는 오늘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하께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외계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레이너 특공대가 행한 폭로로 인해 맹스크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군, 연합이군, 프로토스건 그 누구도. 코프로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승냥이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를 추궁해. 인터뷰는 여기까지다. 원래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또 자치령에서 무마해버리겠지. 이번엔 힘들 겁니다. 맹스크는 오랫동안 언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었어요. 방송 한 번에 100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이 작전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맹스크의 절대 권력에 흠집을 내는 데 성공한 그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 것 같아.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봐 맷,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안 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레이너 특공대가 만들어가는 혁명, 그들의 날갯짓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